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여기는 바로 인도네시아 채집 2일째 바로 정갈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바로 서식하는 곳에 왔는데요. 자, 드워프 정갈이 쓰러진 나무에서도 서식을 하지만 여기에 보이는 이렇게 울창한 나무, 오? 야, 여기 나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런 나무에서 나무 껍질 안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무 껍질을 조금 쪼개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한번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딱딱 눌러주세요. 우와, 우선은 여기 보면은 진액이 되게 많아요. 진액이 되게 많고, 오! 야, 근데 여기 어디 있다는 거지? 어젯밤에 여기서 좀 채집은 하긴 했는데 헌터분들이 잡아준 거라서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한번 찾아보자. 이게 직접 잡은 거랑 헌터분들이 잡아준 거랑 의미 차이가 큽니다. 사실 국내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잡는 거 자체가 의미가 크긴 하지만은 브루는 직접 혼자 잡아보고 싶어요. 야, 야, 브루는 혼자 진짜, 오, 여기 있다. 오, 자,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이게 굉장히 소형이긴 해도 얘네들이 물거든요. 그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놓쳤어. 야, 놓친 줄 알았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야, 잡았다. 와, 놀라운데요. 야, 그냥 나무 껍질을 뜯으니까 여기 사이에 있어요. 야, 이 천혜어 생식하는 친구들이 벽면에서 뭘 먹고 자라는 거지? 오, 여기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새끼 보이세요? 얘네 드워프 정갈 새끼인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유체예요, 유체. 자, 우선은 친구 너무 작아. 작은데, 오, 잡을 수 있을까? 너무 작아요. 애기야, 애기. 너무 애기니까 이 친구는 그냥 풀어둬야겠습니다. 자, 오케이. 다음에. 이게 약간 과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채집은 사전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 나와, 안 나와. 어디 갔다? 여기 되게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요, 여러분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오! 떨어졌다! 오! 잡았어요! 자, 두 번째 드워프 정갈 채집 성공! 우선 넣어놓도록 합시다. 자, 이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역시 채집되는 곳에서만 채집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게 왠지 있을 것 같아. 아,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없다.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껍질이 이렇게 벌어진 곳에서 이런 정갈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고, 뭘 먹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유체 사이즈가 굉장히 작잖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날파리 같은 거를 먹고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날파리가 꼬이나? 왜 여기에서 서식을 할까요? 오, 뭐 떨어졌는데? 오, 여기 있다. 오, 또 나왔어. 오, 얘 빠르다. 되게 높은 곳에도 있네. 야, 껍질을 까니까 송충이과 애벌레도 나오고요. 오, 여기 있다. 오, 여기. 오, 보이시죠? 와, 멋있다. 근데 절대 맨손으로 잡지 마세요. 제가 한번 쏘였거든요. 근데 꽤 아프더라고요. 약간 모기한테 쏘인 것보다 좀 더 아팠습니다. 오, 이 거미가 지금 뭔가 먹고 있거든요.
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제가 이제 드워프우드 정갈 이제 체질 고수가 됐어요. 아, 이게 현지인 클래스 현지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너무 재밌네요. 어, 안 돼. 자, 지금 땅이 떨어졌는데, 와, 빠르게 움직인다. 와, 결국엔 놓쳤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야, 결국에 잡았습니다. 야, 야, 굉장히 빨라요. 와, 자, 여러분들, 지금 떨어져서 못 잡은 친구들도 많은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거의 여덟 마리 정도를 채집했고, 실질적으로 저 한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 와, 이제 사이즈가 거의 성체급인 것 같고, 지금 배가 큰 애들은 보통 이런 친구들은 막 1, 2주일 안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어쨌거나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채집 대성공이네요. 자, 여러분들 역시 대자연 신비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채집 대성공. 오후나 저녁쯤에는 타란툴라나 아시안 포레스트 대형 정갈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땅땅 눌러주세요. 안녕.